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 저번 시간에는 절대값 또 구간을 나눠서 푼다고 했는데요. 자, 구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가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이 정수론을 집필한, 집필 했다기보다는 집대성이란 말이 맞겠죠? 정수론의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맞고요. 거의 뭐,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소수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소수의 규칙성을 발견한 진짜 어마무시한 수학자죠. 그래서 거의 수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가우스예요. 따로 풀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우스 함수, 함수라고 이상하다.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어려워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왜냐면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해질 거거든요. 가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가우스의 규칙성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양념처럼 들어가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가우스가 나오면 일단 피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강의를 좀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가우스 풀이법을 최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우스 정의 이런 거 있죠. 이거 N은 M보다 크지 않은 정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저도 모르고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좌표평면에다가 가우스 계단함수 있죠. 이거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 이거 그리고 시작해요. 가우스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려요. 가우스 그럴 때 주의할 게 뭐냐? 이러면 점과 이 동그라미를 잘 뚫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사인펜이라 가지고 좀 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샤프로 하니까 수학은 볼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은 꼭 샤프로 쓰세요. 알겠죠? 그리고 비심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 비심은 비추. 알겠죠? 비심보다는 HB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이 샤프를 잡는 손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비심 쓰면은 뭐죠? 이 펜이 굵어져가지고 안 좋아요. 글씨가 굵어져요. 좀 힘이 있는 친구들 꾹꾹 눌렀으니까 뭐 비심이 누르는 감이 좋아서 뭐 그걸 쓴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수학할 때는 비심 이제 뭐죠? 글씨가 굵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HB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개인 차는 있어요. 저 어쨌든 간에 요거 좀 그려요. 요거를 왜 그릴까요? 왜 그리냐면 가우스가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립니다. 자, 가우스의 풀이법 1번 시계 간략화 2번 가우스 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맨날 뭐만 하면 별거 없다는데 진짜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가우스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x 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이렇게 할까요? 뭐 1은 뭐 0이다 이렇게 할까요? 이때 뭐 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자. 가장 쉽게 할게요. 가장 쉽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요거를 치환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우면 뭐 하라고 그랬죠? 치환 이렇게.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은 0,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는 빼기 1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x는 빼기 1이라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시계 간략화 됐죠? 지금 한 거예요. 나왔죠? 빼기 1이라고. 여기서 제가 요걸 안 쓰고 요 그래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우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y값이 나와요. y값. 그리고 물어보는 건 어떤 값이죠? x값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x의 범위는 빼기 1부터 0까지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가우스에서. 이렇게 구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우스 문제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식으로 정해버리잖아요. 그럼 헷갈리기 너무너무 좋아요. 알겠죠? 이게 가우스 풀이의 핵심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야 되는데 쉽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대부분 방금 한 문제가요 가우스 문제의 기본 꼴이에요. 가우스 문제는
웬만하면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뭐 비슷한 문제로 하나 할까요? 비슷한 문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과외하는 친구들 하면서 이 뭐죠? 낸 문제예요. 그제서 만든 문제예요. 사? 빼기 사로 할까요? 빼기 사? 빼기 사로 하자. 이렇게 0. 이거예요. 그러면 딱 보기 좋죠? 이거 못 떠올라요 여러분들. 두 값이 0보다 큰 지수함수죠. 이럴 때는 딱 보기 좋죠? 뭐? 산술기야. 딱 보기 좋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근데 하나만 더 꼰 거예요. 하나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우스 2제곱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해 주는 거죠. 됐죠? 아니면 뭐 얘 자체를 일단 t로 치환해 주든가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은 뭐 산술 기하로 치면 t는 그렇죠? 요거 곱한 거 곱한 거에 곱하기 2보다 크거나 같겠죠. t의 범위가 일단 나왔죠? t의 범위 하나 구했어요. 산술 기하로 구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공식 써줄까요? a 더하기 b e a b 요거 쓴 거예요. 여기 산술 기하요. 산술 기하의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씁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적용되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수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딱 나왔다 그러면 항상 산술 기하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것도 지수 다룰 때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요거 지수함수는 산술기하랑 연계가 돼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4 t 플러스 4가 나왔습니다. 가우스 해줘야 되겠다. 0 그럼 가우스 t 빼기 2의 제곱은 0이니까요 가우스 t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쉽죠? 그러면 가우스 t가 2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꼭 그리세요 여러분들. 귀찮지만 그리십시오. 1, 2, 이거네. 그쵸? 그럼 몇이죠? 1, 2, 3. 아이고, t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나요? 됐죠? 이게 두 번째 푼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t의 범위가 나오고 여기서도 t의 범위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교집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범위 문제는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t가 이거 썼죠? 여기서 딱 그으면은 화살표 보이는 거 나오죠 이렇게. 대신 요거 뭐 제가 옛날에 부동어 방향 헷갈릴 때 쓰는 방법인데 미지수는 무조건 왼쪽 숫자는 오른쪽 한 다음에 방향 어디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면 아 2에서 1로 꺾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뭐 팁이에요. 헷갈리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아요. 다음 요거 3까지 이런 범위겠죠? 그러면 교집합은 요거다. 결론은 답은 요거의 최소 범위는 T3 이게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가우스 문제. 그래서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가지고 범위를 구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건 옛날 스타일의 문제고요. 자, 요즘은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자, 가우스는 정수에서 가우스의 특징을 보면 정수에서 끊죠. 맞죠? 그리고 정수가 착하게 1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규칙이 생기고요. 어디서? 정수에서. 정수에서 정수사까지 정수의 정수마다 이 규칙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구간이 생기고요. 요거를 활용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요거를 나도 이거를 근데 뭐 얘를 어떻게 들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무슨 뭐 n이 천 단위 만 단위 백 단위로 안 가요 여러분들. 심지어 십 단위로도 안 갈걸요. 가우스 문제는 최소 한 4단위? 3단위에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우스 함수가 있으면 0, 1, 2, 빼기 1, 여기 요 구간에서 웬만하면 다 끝내요. 가우스 문제는
왜요? 어차피 1씩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함수 자체가 그럼 여기다가 함수의 합성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성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을 y값으로 변환해서 한 번 더 꼬이게. 그래서 이게 함수의 연속 문제에서 등장하기 딱 좋게 구간을 몇 개만 정해서 이러면 토 나오지. 그 4점짜리 만약에 저한테 가우스 문제를 내달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흔하게 나오는 함수의 연속으로는 안 가. 함수의 연속 문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내가 바꿔버릴 것 같아. 어떻게? 가우스로. 그러면 이제 토 나오겠죠. 헉 하겠죠. 헉. 왜냐면 모든 정수부에서 불연속을 가지면서 규칙성이 있네. 그럼 규칙성을 구간을 나눠버리고 몇 개만 바꿔줘버리면 이제 문제가 진짜 지저분하면 끝을 볼 것 같아요. 사실 가우스만 보면 어떤 식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 요런 부분은요 함수의 연속에서 다뤄볼게요. 이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커져요. 하나가 또 있거든요. 일단 요거 됐죠. 요거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뭐 굳이 합성 쪽으로 하는데요 가우스 사인 x 함수 그리기 이런 거 혹은 좀 더 갈까요? 사인 2x 함수 그리기 이러면 이제 죽죠. 이러면 토 나온다. 그렇죠. 왜요? 일단 가우스 사인 x를 그리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배를 당겼네. 당기는 거 뭐라고요? 2x. 그럼 어떻게요? 함수를 압축해요 아니면 늘려요? 어떻게요? 압축하죠. 압축. 두 배를 밀어서 함수를 이렇게 밀었어. y는 2x 하면 그래프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두 배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사인 2x의 함수를 기본적으로 그리면요 여러분 이게 파이예요. 이게 2파이고요. 그러면 함수가 1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원래 함수는 근데 2파이까지 해서 두 배 이렇게 밀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서 굳이 가우스를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함수가 되겠죠? 문제에 나오는 가우스의 해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항상 꼭 이걸 그리라고 그랬죠? 왜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y값과 x값이 변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y값인데요. 내가 해석을 할 때 x값으로 풀어야 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의로 가우스를 만약에 정의 가지고 n 뭐 등호 있고 x 등호 있고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의로 이거 접근하면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자, 그려봅시다. 자, 요거 2분의 파이죠. 그쵸? 그럼 2분의 파이 찍어줘야 되겠죠? 근데 4분의 파이가 먼저 찍혀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1을 가지니까. 왜죠? 0부터 1까지 여기 보면은 1은 1이야 맞죠? 0.9까지는 0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값이 1을 찍을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는 요 범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어떻게 되죠? 0의 값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빵꾸 뚫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작아지네.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2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0 했어요. 근데 0보다 밑으로 떨어져요 값이. 떨어지죠. 어디까지? 뭐야? 2분의 3? 아니다. 4분의 3 파이까지. 이게 떨어지네 이게. 어이고. 어떻게 해요? 빼기 1까지. 심지어 빼기 1의 값은요 얼마일까요? 빼기 1일 때는 함수값이 빼기 1이어도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빼기 1일 때는 요거 빵꾸 뚫리고 아 0이 요거구나. 이렇게 빵꾸 뚫려가지고 쭉 가요. 쭉 가서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그 불연속점이 안 나오네요. 요게 파이 됐죠? 뿅 불연속 연속 요거 점 보이죠? 갔다가 불연속 했다가 꺾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그러면 똑같이 구간을 나눠서 2분의 파이 해주고 그리고 뿅 1 찍어주고 구멍 뚫어주고 점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인 EX 가우스를 그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엮게 되게 좋겠죠. 뭐 3점으로도 엮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가우스 문제랑 사인을 합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 추론까지 이게 되죠. 이런 식의 문제가 트렌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가우스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가지고 수식을 푼 다음에 뭐 가우스의 뭐라 그럴까요? 뭐 범위를 구해서 푸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거 진짜 1차원적 옛날 거 옛날 문제. 그런데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죠? 근데 요즘은 가우스가 안 나온 추세긴 한데요. 안 나오니까 좀 더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단원이긴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우스 얘기해봤습니다.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